자전거 전용 도로가 한인타운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이 자전거 플랜 관련 소식을 양유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 200마일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LAC 자전거 플랜의 첫 공사가 한인타운에서 시작됩니다. LA 자전거연합회와 한인타운 노동연대, 민족학교는 16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LA 한인타운 7가 카탈리나 지점에서 LA 시청이 있는 다운타운 피게로아까지 우선 2.2마일에 걸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됩니다. 공사 계획에 따르면 이 구간에 중앙차선 1개와 자전거 도로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으로 자전거 사용에 따른 안전과 친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LA 한인타운 인근의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가 만들어져 인근 주민들로 인한 상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여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될 계획이며 도시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간별로 어떻게 도로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 지역 한인 주민들과 가게 운영자들을 포함한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도 수렴하여 2년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KTN 뉴스 양유리나입니다.